안녕하세요. 마스터 소믈리에 전성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탈리아 북부의 와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북부를 대표하는 주는 바로 피에몬테 그리고 프리울리주 뭐 등등 몇 개의 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탈리아 피에몬테 북서부에 있는 주이고요. 주도인 토리노, 옛날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토리노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피에몬테 주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와인인 바롤로와 바바레스코를 생산하는 바로 피에몬테 주의 와인이 화면에 보이시는 바롤로 와인이 되겠습니다. 왕들의 와인, 신들의 와인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 와인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고대 로마 그리고 페르시아 양조 기술이 로마로 전파가 되면서 귀족의 와인이라 불렸던 이탈리아 남부 깜파니아 주의 나폴리 항구를 기점으로 해서 무역이 성행이 되면서 와인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와인 산업이 성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정복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 칼 대제 수도원의 포도 재배를 장려를 하는 이 역사적인 두 사건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탈리아 와인 산업이 급속도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참고로 이탈리아 와인은 중세 이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사실은 공업용 원료로 이탈리아 와인이 많이 또는 블렌딩에 들어가는 싸구려 저급의 와인을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와인은 상당히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불명예를 쓰게 됐었죠. 왜냐하면 두 번에 걸친 전란을 겪게 되면서 이탈리아의 포도원들이 많이 황폐화가 됐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아주 슬픈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1936년 처음으로 DOCG라고 하는 와인 등급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DOCG 등급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AOC 등급이 AOC, VDQS, VDP, 그리고 VDT 네 가지 분류로 나뉜 것처럼 이탈리아 와인 등급도 네 가지 등급으로 제정이 됩니다. 프랑스의 AOC 제도와 약간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연간 생산량은 프랑스와 1위, 2위 해년마다 바뀌면서 각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은 레드 70%, 화이트 와인을 30% 정도 전국토에서 생산을 하는 곳이고요. 20개 주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을 합니다. 자, 이 주는 나폴리 항구를 가게 되면 깜파니아 주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의 화산토도 있고요. 그리고 시칠리아 쪽에 가면은 에티나라고 하는 에티나 화산의 영역으로 만든 화산재 토양에서 자라는 와인 스타일도 있고요. 20개 주에서 각기 다른 아주 다른 상방내 스타일의 와인을 다채롭게 생산하는 곳이 이탈리아 와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와인의 품종, 즉 이탈리아 토착 품종이라 불리는 현지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변형된 품종이 거의 약 400여종에 이를 정도로 프랑스 품종 플러스에다가 이탈리아 변형 품종까지 하면은 이탈리아에서 와인을 양조하는 포도 품종은 약 700에서 800여 가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다채롭고 다양한 포도 품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탈리아이죠. 이탈리아 와인의 분류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DOCG 등급입니다. 약어이고요. 데노 미치아논의 오리진 컨트롤레 그란티타. 다시 말하자면 원산지 품질 보증 및 품질 표시. 이탈리아 전국 현지에 24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한국말로 비유를 한다면 경기도 이천시 대왕표 또는 이천쌀이라는 표시가 되겠죠. 두 번째 DOC 원산지 품질 보증 좀 더 많지요. 이탈리아 전역에 294개의 포도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IGT 인디카치오네 제오그라피카 티피카 즉 지역 지정 특산품 경기도 농협 지정 쌀 또는 농협 특산 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슈퍼 토스카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피 때 설명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이 날마다 가볍게 드실 수 있는 데일리 와인 즉 VDT 밴드 타블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탈리아 북부의 와인 지도입니다. 와인 지도 먼저 북서부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피에몬테주가 있고요. 가장 유명한 지역이고 이탈리아 양대 산맥 중에서 하나입니다. 피에몬테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치면은 뭐 경기도나 아니면 경상북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가 발레 다오스타가 위치하고 있고 가운데 룸바르디아 그리고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네 이탈리아 스위스랑 맞대고 있는 스위스 국경과 맞대고 있는 가장 추운 곳이고요. 그리고 베네토 지역 그리고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리구레아로 마무리 짓는데
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베네토와 피에몬테 지역입니다. 특히 베네토는 물의 도시인 베니스가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자, 이탈리아 와인의 북부 산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룸바르디아. 이탈리아 최대 스파클링 생산하는 곳이고요. 프란치아 코르타라고 해서 샴페인에 필적할 만큼 굉장히 품질이 높은 샴페인에 버금가는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프란치아 코르타는 샴페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병내 효모를 투입해서 만드는 가장 5기압 이상의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스푸만테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샴페인에 필적 가면서도 샴페인의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게 유럽 연합의 제재 때문에, 즉 프랑스 상파뉴에서 생산된 품종에 한해서만 샴페인이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샴페인이라는 칭호는 쓸 수는 없지만은, 가격이라든지 품질 면에서는 샴페인에 필적할 만한 품종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룸바르다 주의 프란치아 코르타라고 하는 이탈리아 발포성 와인입니다. 피에몬테, 이탈리아 최고의 레드 와인인 바롤로와 바바레스코를 생산하는 곳이고요. DOCG 7곳과 DOC 43곳, 이탈리아 현지에서 가장 많은 높은 등급의 와인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피에몬테 주입니다. 그리고 피에몬테 주는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피에몬테는 다른 의미로는, 이탈리아 의미로는 신의 발, 즉 신의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바바레스코 같은 와인은 네비올로라고 하는 품종으로 와인을 만드는데요. 이 네비올로 품종은 탄닌과 함께 산도가 너무 높아서 탄닌 회초리 또는 산도 회초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샤프하면서도 바디감이 높고 신맛이 강한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베네토. 베로니아를 중심으로 화이트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화이트 와인의 명산지이고요. 아마로네, 아파치멘토 반건조 방식. 무슨 말이냐면은 포도를 건포도 형태로 만듭니다. 즉 포도를 우리나라 한국의 곶감처럼 약간 30 내지 40% 정도 수분만 남길 정도의 반건조를 해서 당분이 높아진 끈적끈적한 액체 상태, 즉 당도가 높을 때로 높아진 건포도 상태의 포도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아파치멘토 방식이고요. 대표적인 와인이 아마로네, 그리고 와인의 특징은 스위트 타입이며 레드 와인의 스타일입니다. 레드 와인 스타일이고 DOCG가 3곳, DOC가 18곳, 베네트도 피에몬테와 더불어서 상당히 고급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이탈리아 명산지 중에 하나이죠. 자, 피에몬테 지역. 이탈리아 북서부의 맹주이면서 포광 유역 비탈면에 계단식을 포도원을 조성을 해서 DOCG 7곳과 DOC 43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산맥의 영향으로 여름은 온화하기 때문에 탄닌과 산도가 높고요. 바롤로 바바레스코 레드 품종이고, 마찬가지로 바르베라 다스테라고 하는 조금은 힘이 떨어지는 품종이지만 마찬가지로 바르베라 품종이나 아니면 네비올로 품종인 바롤로 바바레스코 품종처럼 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돌체토라고 하는 와인도 생산을 하는데, 돌체토 품종은 네비올로 품종이긴 하지만은 약간은 산도가 낮은 세미드라이 타입의 레드 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티 스푸만테, 모스카토 다스티인데요. 모스카 또는 무스카 또는 미스카데라고 불리는 다 똑같은 품종이에요. 즉 피에몬테 아스티 마을에서 만든 발포성 스푸만테 와인, 이름은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아스티 마을의 와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가장 대중적인 품종이 바로 모스카토 다스티면 가장 많이 알려지기도 하죠. 그리고 가격 대비 아주 좋은 코스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롤로 바바레스코, 워낙에 유명한 와인이어서 한 번 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탈리아 북서부의 맹주이면서 네비올로 품종 100%입니다. 탄닌 회초리라 불리는 네비올로 품종이 100%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높은 탄닌, 그리고 오랫동안 숙성할 수 있는 장기 숙성 와인이기도 합니다. 와인의 타입은 미디움에서 풀바디까지, 바디감은 미디움 바디에서 풀바디, 높은 바디감까지 골고루 숙성 기간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아로마가 타르, 그리고 트러플, 송로버섯, 장미, 바이올렛, 초콜릿의 아로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숙성할 수 있는, 즉 10년에서 20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완숙미가 있는 품종이고요. 완숙미와 함께 아주 무거운 질감과 높은 알코올을 자랑을 합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대표 레드와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닉네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탄닌 회초리, 질감과 알코올이 높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산도 또한 날카롭게 높기 때문에 회초리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숙성 후에는 부드러운 질감과 깊은 여운이 있습니다. 참고로 네베올로 품종으로 만든 와인 중에서 바롤로보다는 바바르스코가 아로마틱한, 좀더 아로마 붓게 후각적인 자극은 좀더 강한 스타일이고, 반면에 바롤로는 바바르스코보다는 좀더 질감, 무게감이라든지 와인의 끈적이는 어떤 밀도감이 훨씬 높은 게 바로 바롤로 품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감은 바롤로, 아로마 부케는 바바레스코, 대표 생산자로는 안젤로 가야와 피오 체사레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소믈리에 전성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탈리아 북부 주요 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주요 와인 산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룸 바리데아주, 그리고 피에몬테, 베네토주인데요. 먼저 룸 바리데아주는 이탈리아 최고의 스파클링 와인, 즉 스프만테라 불리는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고, 와인의 제조 과정은 샴페인 방식과 동일합니다. 병 속에 이스트 효모를 주입을 시켜서 샴페인 방식으로 만든 게 바로 이 프란치아 코르타라고 하는 이탈리아 최고의 발포성 와인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룸 바르디아주입니다. 그리고 피에몬테, 이탈리아 최고의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바롤로와 바바레스코 최고의 명품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며, DOCG가 7개, DOC 43개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베네토, 물의 도시 베로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명산지이고요. 레드 타입으로는 아파치멘토, 우리나라 곶감처럼 반건조 홍시처럼 곶감 형태로 만들어서 포도를 만드는 걸 아파치멘토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된 와인은 스위트 타입, 단맛이 있는 스위트 타입이면서 레드 와인 스타일이죠. 그리고 DOC는 3곳, DOC가 18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피에몬테 지역은 너무 중요해서 한번더 제가 알려드리면은, DOCG 7곳에 DOC가 43곳이 있고, 포광이라 하는 곳에서 물을 끌어다 관개수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비탈면에 계단식 포도원이기 때문에 약간은 일조량에 따라서 산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바롤로와 바바레스코, 그리고 바르베라 다스티 세 가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바롤로와 바바레스코는 무게감이 뛰어나고 산도가 높은 대신에 바르베라 다스티는 조금 더 산도가 높으면서 무게감은 좀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돌체토는 세미드라이 타입의 레드 와인을 말하는 겁니다. 돌체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잘 알려진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아스티 스푸만테나 모스카토 다스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